과거와 달리 요즘은 올림픽 개최를 서로 고사하는 분위기인데요. 올림픽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 행사 최고의 VIP인 스폰서들까지 푸대접을 받게 됐습니다. 이원주 기자입니다. 개최국이 정식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복수국가의 분산 개최도 가능하게 한 IOC의 어젠다 2020. 그 이면엔 올림픽을 둘러싼 환경이 아주 나빠졌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. 리우올림픽 스폰서들은 돈이 아닌 현물로 후원하길 바랍니다.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.1%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1년 만에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 때문입니다. 하지만 리우올림픽 조직위는 아직 돈이 더 필요합니다. 아직도 완공 안 된 경기장이 수두룩해 현물 후원이 달가올 리 없습니다. 평창올림픽은 부족한 숙박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. 스폰서들이 묵을 특급 호텔 숙소가 IOC 요구의 10%도 채 안 되는 상황. 조직위는 VIP 숙소를 서울에 두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 어디에 뭐 이거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. 서울은 아무래도 질이 그 지방보다는 훨씬 낫잖아요. 하지만 서울에서 평창까지 자동차와 열차, 다시 자동차를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대회 내내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참나라의 뉴스 이원주입니다.